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 첫 시간입니다. 먼저 챕터 1은 안전과 인간공학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이 좀 개괄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한 부분만 표시를 하고 나머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공학의 정의, 인간공학이 무엇인가를 보면요. 인간공학이란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무엇을 한계를 고려해서 어떻게 인간에게 적절한 행동으로 적정한 형태로 작업을 맞추는 겁니다. 그게 인간공학입니다. 다시 해볼까요? 인간공학이란 인간의 신체적, 그리고 또뭐 있죠? 정신적. 그런 것들의 뭡니까? 한계를 적절하게 맞추는 겁니다. 누구에게? 인간에게. 자, 넘어갈게요. 자, 요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가면 될 겁니다. 밑에 보면은 여러 인물들이 인간공학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뭐 간단하게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아, 인간공학이라는 것이 인간의 신체적, 심리적 그런 한계점을 인간에게 맞추어서 기계를 또는 어떤 공학적인 요소를 가미하는 것이구나. 요 정도로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이 인간공학이라는 것이 인간의 행동 연구하고 그리고 그것은 결국 뭡니까? 안전사고, 사고를 예방한다는 개념이죠. 자, 그래서 그것은 작업자의 능력, 작업자의 요구사항을 적절하게 레벨링해서 어느 것에 치중되지 않고 평준화시켜서 하자는 겁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이것만 체크하죠. 작업자 중심의 작업설계입니다. 요겁니다. 요것만 좀 체크할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공학이라는 것은 왜 인간공학을 하느냐? 첫 번째, 작업자의 안전입니다. 작업자 안전해야 되죠.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중대재해가 뭐죠? 중대재해라는 것은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을 하고 또는 3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부상자가 2인 이상 그리고 부상자나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중대재해라고 하죠. 자, 그런 중대재해, 그런 산업재해가 없기를, 생기지 않기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인간공학의 뭡니까? 핵심 목표입니다. 자, 그 다음 편리성이고 쾌적성, 만족스러워야 되죠. 인간을 위한 것이고 작업을 위한 것인데 인간이 작업을 하는 작업자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의미가 없죠. 이해되십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공학이라는 것은 환경과 기계, 인간. 그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룬다? 안전과 쾌적성. 안전성과 쾌적성, 그리고 편리성, 효율성을 도모하자는 겁니다. 요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